상상 가기엔 돈이 없죠. 자, 그러면 첫 전투 먼저 해볼까요? 갑시다. 빠밤. 부장이다. 아이고.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버전으로는 뱀식물 고구마 같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 그 겸조합. 3이 2 약화 거기다가 스롤. 아니 미친 체력 10 체력 17이네 훅 뛰네. 다이스롤 빠밤. 5 5가 우리 거는 받는 게 없는 것 같고 미스틱에게 방어도 미스틱에 3방어도 힘 올레너미 올레너미 잠깐만 씨. 미스틱 극혐인데요. 저 어딘가 힘 좀 그 랑월님 힘 좀 도와드릴 테니까 얘한테 독 좀 나중에 걸어주시겠어요? 누구요? 얘요? 예. 오케이. 아, 네. 가가지고. 지금 보니까 저 미스틱 먼저 때려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미스틱이 모든 적한테 힘 주거든요 이번 턴에. 아이고야. 저 일단 미스틱 잡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갑시다. 일단 들어해보죠. 어? 탄풀 뜨긴 했다. 이번 턴에 얘한테 어, 바르면 죽긴 할 텐데. 멜터 뽑음. 그러면은 어? 재물을 써야겠다. 어? 진짜요? 야호! 야 그럼 다른 의미로 그냥 멜터로 죽여도 되겠네요 저. 근데 뱀식물이 연타니까 미스틱을 죽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번 턴엔 저 약화라서 저는 이번에 그냥 다른 사람들 막 때려도 돼요 일단은. 그러면은 와우! 이막 보스 클리어. 퀘스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얘 예, 지금 뭐야? 아래 퍼리 맨 웬 미스틱 다이. 미스틱이 죽으면 힘 하나 없고요. 맨 위에 액션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4뎀 계속 4뎀이네. 이래나 이래 힘 받나 저래 힘 받나 미스틱 죽이는 게 맞긴 해. 융합 쓰고 에너지 4 후식 4대네. 아 잠깐 이거 후식 저한테 제가 막타 때릴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멜터로 녹이고 막타 치시면 되겠네요. 멜터 녹이고 아이고 아니요 그 3 남으면 일단 막타는 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로 막타를 치고 힘 얻고 힘을 하나 더. 그럼 이건 3뎀. 오! 부식! 부식 퀘스트 감사합니다. 포션 선물! 벌써 한번 했어 나. 미션 트레이드오프. 요것도 때리자. 제가 지금 미스틱한테 3독 뿌릴 수 있거든요. 3, 제가 최대 4딜 줄 수 있습니다. 이거 3뎀 3뎀 6뎀이에요. 그러면은 3독 뿌려서 난 백부장 때려야지. 3딜 3딜 해서 3딜 3딜 얘 때리는 거죠? 예예. 어, 한 대 더 때려야 되네 그럼? 굿. 그 과로님 방어도 부족하면 말해주세요. 저 1 줄 수 있어요. 이번 턴에 안 맞아요. 아, 다 상관없구나 지금. 이번 턴에 때리는 애가 없음. 그러면 그냥 뭐 1 때려놓자. 얘는 이번 턴에 죽어요. 얍. 저는 턴 끝났어요. 저도 다 했어요. 완종. 오케이 그러면 독뎀 받고 미스틱 죽고 얘가 이제 백부장이 빡쳐서 위탱동만 합니다. 이제 4딜씩 때려요 계속. 자 그러면 주사위 한번 굴려봅시다. 빠밤. 14였구나. 4 3뎀 2뎀
자, 일단 이스케이프 플랜은 이럴 때 꼭 안 나오더라. 4뎀의 취약 6뎀 귀집이 뿌리고 2뎀 1뎀이니까 3마 가야 되는데? 저기 그냥 죽여버릴 수 없을까? 이게 지금 저기 4뎀이고 이게 이제 6뎀이니까 10뎀이거든요? 이게 아크리입니다. 10뎀이요? 뭘로? 이게 네. 그냥 날아가네? 아 잠시만 그러면은 잠깐만요 약화 전에 뱀식물 죽임? 지금 뱀식물이 7뎀만 더 넣으면 되긴 해요. 이게 지금 이게 4뎀 이게 6뎀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다 죽일 수 있나? 지금 4대 아 얘는 체력이 24라서 지금 죽이긴 어려울 거예요. 예. 옆에 10짜리 있음 이거. 세상에. 얘도 지금 방금 10뎀 넣어서 이제 7 됐고요. 내가 지금 하나 둘 셋 3뎀 넣을 수 있긴 하네요. 최대. 반성 없는 뱀 식물. 잠깐 이거 드로우를 봐야겠다. 아 근데 지금 1막부터 3뎀 맞는 건 좀 아프니까 그냥 귀찌피 써야겠다 나는. 이거 3뎀 더 있어요. 에? 여기 3뎀 더 있어요. 어? 3뎀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찍기로 막타 가능. 하나 둘 셋 타고 그럼 얘 죽네요. 찍기까지 하면 아싸. 오케이 그러면은 그럼 백부장 딜하자. 두비하고 계속 약화 하나 걸고요. 독 두 개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1딜 아 5라 그런가? 나 거의 매턴 5 에너지네. 어디 방어도 필요하신 분 없죠? 네 과로님 말고는 이제 필요가 없을 테니까 사실상 홀로그램으로 냉기 하나 더 올려야지. 1, 2, 3코, 4코 다 했네. 전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 4뎀인데 약화받아 3뎀 하고 독이 받고 그리고 저희 차례 번기 1뎀 들어오고 3 3모 받는 거 있나? 그 업 일단 2딜 때리고 아이고 씨 체력 8 남았습니다. 독까지 하면은 6딜만 때리면 이제 끝나네. 이거 쓰면은 일단은 힘 1 올라가고 FTL 1뎀 그 다음에 이거 쓰면 힘 6으로 올라가고 뭐지? 그 다음에 이걸 때리면 7뎀 끝났네. 에러지 끝. 야 아클 떡상 중인데 지금. 아우 역시 아클이야. 힘이에요 힘. 갑자기 힘이 미쳤어. 정리하고. 자 그러면 정리하고 보상 먹으면 됩니다. 저는 하짐석으로 포션 하나 먹고. 오 나쁘진 않네. 1골드 그리고 카드 보상. 아 이 힘 갖다 놓는 것도 귀찮아. 포션 몇 개 제한이랬죠? 누가 이게 잡고 어떤 거요? 포션 제한이? 포션 제한 3개요. 덜 포션 제한 넘어가면 이제 네 개째면은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아니면은 뭐 버려야 돼요. 세 명 다 세 개임. 지금은 이게 낫겠다. 카탈리스트. 아 레이저 포인터도 괜찮네. 진화도 너프 됐어. 응? 똑같지 않아요? 이게 그 강화했을 때 두 장 들어가 아니고 영코로 바뀌. 아. 왜 자 세검이나 써야겠다. 아 왜 21장이 됐지 나 대기? 제거를 좀 해야 되긴 하는데. 레포 써야겠다.
나도 20장이라 되네. 밀집 없는 디펙트. 밀집 모자. 하나 뽑고. 밀일집. 소연님 이거 안 필요함? 저기 힘.. 힘 6 얻고서 저거 때리면 18 데미지. 뭐지 이거? 6딜 6딜 6딜인데? 이걸로, 어? 이걸로 바꾸시죠. 어.. 포션 교환해도 되는 거죠? 표시, 가, 예,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 비전투 상태에서는 가능해요. 저도 버려야 돼요. 아 버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 원하는 거 받고 교환할 거 교환하고 그.. 오버되는 거 버리면 될 거예요 지금. 이거 그 고대 포션 버려야겠어요. 이거 몸풀기도 못 막아줌 저거. 나 이거 버려야겠다. 응? 지금 아니 요까지 하면 3장 아니요? 아 저거 받으시게 이거? 아 그렇구나. 아 맞다. 이거 쓰실 뭐 둘 중 하나 받으시면 아, 되긴 하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굿. 아니 과로님 맨날 승천 20 하니까 포션 20. 포션은 두 개여야지 어떻게 세 개를 되겠다. 세 개를 가지고 다닐 수 있지? 자 그럼 에너미 다 치우고 포션 많으니까 엘리트 가죠. 자 그러면 어느 루트로 갈지 고민을 해봅시다. 이쪽 어떤? 이상해. 난 포션은 이렇게 사용한다는 선택지에 머리가 안, 머리 안 들어오지? 자 그러면은 불 한번 밟고 가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벤트 라인. 자 어떤 이벤트가 뜰까요? 어 때린다 없나? 인사이나 때린다 없는데? 아 와 역시 어저스트먼트 2원 써서 업그레이드 카드 3원 쓰면은 카드 지우기 5원 쓰면은 둘 다. 아 잠깐 나 뱀대가리로 이골도 먹고 가야지. 아, 근데 강화하려면 또 덱 다 펼쳐야 되는데. 펼치는 단축키가 뭐죠? 덱 펼치는 건 모르겠네요. 없어요? 아 강화하고 아, 제거해야지. 그렇지. 5골드 내고. 지금도 강화가 아니라 아, 강화해야 되는데. 펼치는 거 그냥 다 뽑아 버리면 안 돼? 이 효과가 아, 뭐지? 20장을 1코. 그만 있자. 어우 씨. 한 장 제거, 한 장 강화. 아, 돈 1원이 부족해. 돈 1원 혹시 남는 분 없으세요? 아, 돈 교환은 상점에서만 돼요. 돈 공유. 아, 그래요? 그거 하고 아, 이상한 룰을 만들어 놨네. 안 그러면은 돋고 나올까봐 한 명한테 몰아주기가 돼가지고. 아, 나 강화해야겠다. 어차피 난 타격도 세잖아. 버리고. 뭐지, 뭐지? 지울 게 없네. 부비지워야겠다. 아, 때리기 없는 건 좀 막힘인데. 그니까 카드 뭉치는 키가 뭐였더라? G요. G요? G.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뭐, 돈잘 남았어. 모르시는 분이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본돈 강화 0코네. 딴거 강화할까? 융합. 아 플라즈마가 파워가 됐네?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사실상 저희 카드 다시 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이 화투풀이라서. 아 집기 아, 뭉치기 전에 말하지. 아씨. 그러네. 카탈리스트. 우클릭에 서치 있대요. 아. 좋아 역시 3배. 뭐 강화하지? 어? 아 서치가 있구나. 떼검도 약화됐다. 떼검 4배로 바뀌어. 강화해. 오약 3방어. 가만히 있자 그러면. 아
덱을 좀만 더 쳐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 상점 있으니까요. 근데 돈이 없음. 돈이 없음. 디자이너가 다 떠갔어요. 역시 아까 그 놈을 때렸어야 됐어. 풀 서비스 받느라. 이씨. 약점 분석 강화하면 그 힘 올라가는 확률이 올라가요. 1, 2, 3에서 1, 2, 3, 4까지. 아이씨. 개웃기 하는데 약간 이거 강화하기. 이거 이론상 똑같은 거 아님? 이론상? 예, 그쵸. 예.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나오면 나오는데 확률 50% 아니야? 사실상? 아. 이거 해야겠다. 앞에 불이 없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쪽으로 가려면 뭐 여기로 가야 되겠죠? 일반 전투. 예. 빠밤. 이돗거. 고구마. 이돗거 3카카 1고구마. 여기 근데 빨간 거 두 개 있는데 이건 뭐예요? 아, 이게 뭐냐면 검은색은 한 번 하고 지나가고요. 빨간색은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1턴 때 이거, 2턴, 3턴, 4턴, 5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돼요. 예. 아까 이 골드밖에 안 주네. 돼지색. 얜 돈. 돗거들은 돈도 안 주네. 자, 그럼 주사위를 굴려봅시다. 굴려주세요. 2. 2. 아싸, 힘 1. 근데 주사위 영향받는 적 하나도 없음. 보자, 일단 아드레날린 써서 두 장 더 드로우하고 이스케이프 플랜에서 과연. 아이, 뭔 한 장 더 뽑았다. 어택이야 항상. 저 찍기 있는데 4딜 나오는 사람 없음? 4딜이요? 아, 3딜까지 나오는데. 저 3딜이요. 하나 찍기 하면 이득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때릴까요? 글쎄요, 제일 처리하기 힘든 거?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저 2딜밖에 안 되겠어요. 저 4딜 넣어줄 순 있어요. 4딜이나 2딜 이렇게. 어떤 놈 때릴지만 고민하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일단 파지직 쓰고. 아, 아니구나. 나 1 남네. 아니 뭐 저는 포션도 써도 되거든요. 4딜 포션. 저는 찍기 도와드리면 되는 거라서. 나 1딜 남는다. 잠깐만, 여기 3딜 돼요. 3딜. 아, 생각해보니까 나 힘 1 있어서 3딜이지 뭐. 하짐석 있으시죠? 네. 그러면은 하나 던져서 돗거 잡으면 되겠네요. 이거 잡으실, 이거 잡으실. 얘가 턴이 빨라서 얘부터 잡죠? 그러면? 그러면은 포션을 쓰시죠? 포션 그럼 뭐 날리고 하나, 둘, 셋, 넷. 일뎀이 없네. 잠깐만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일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아직 안 썼어요. 또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은 찍기로 마무리하고. 어린던. 그러면 보자. 이딜 필요한 사람 있어요 혹시? 저는 급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제 거 잡을게요. 약 걸고. 아, 과로님 그 그냥 거의 귀찌피 써서 이번 턴 방어 안 할래요? 좋죠. 아, 미리게 하지. 귀찌피 써서. 이쪽 다 약화 걸고 쓰고 전기 다 날리고
아까 하나 잡고 피하기 두 배 맞죠? 예, 피하기 두 배. 오뎀. 주연님 방어 괜찮으세요? 예, 예, 저 괜찮아. 사방어, 사방어가 된다고 미친. 아, 1코 남길 수 있었는데 아깝다. 미리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냥 2방어 하고. 아, 서순. 한 대 때려놔야겠다. 버순이니까 다시 고쳐도 되지 않을까? 아, 약화는 풀리겠구나 이번 턴에. 도르마무. 어장우 종력. 하지직 일단. 참 얘가. 아 근데 하짐석이 겁나 이번 턴에 포션 두 개였네. 하나 더 써도 되겠네. 아 그렇게 좋아요? 아 얘가 하나인데 얘도 보상 포션을 줘가지고 지금 사실상 두 개 얻는 느낌이라서. 돛 꺼가주는구나. 아 맞다, 나도 포션 봤네. 포션 하나 쓰긴 써야 되는데 언제 쓰지? 아 이거 쉽네. 아 능치딜 안 넣었구나 내가 아직. 그러면 여기까지. 저는 턴 끝났습니다. 저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딜 1딜인데 약화해서 0딜 0딜이고 힘 오르고. 아이고 독거 2딜 방어하고 4딜에 2방어 옷거색. 오케이. 자 다음 주사위 굴리실 분? 오잇 오잇 4 맘먹고 일단 더블 에너지 쓰고. 자 빨리 죽이긴 해야 되는데. 홀로그램으로 돌리고 하나 빠지고 세 장을 들어오고 지키 가져오고 폭동 약화 걸고. 아 잠깐 아까 강화했으면은 약점 분석 돌아가는 거였네. 아까 하나 잡고 아 파괴광선 가져올 걸. 됐다 됐다. 별 차이도 없다. 아 나 힘 저거 있었구나. 그럼 얘 1딜 더 달아야 되네. 이걸 때리고. 아 에너지 홀로그램 찍기 쾌적화 1 에너지 남네. 핑핑이 아니면 심장 잡 심장 볼 수 있겠네 잘하면. 지금 쾌적들이었네. 저 2딜 지원됩니다. 2딜 또는 2방어. 저는 방어는 됐고 딜도 뭐 모르겠네요. 잠깐 2하고 2 8대비면 여기서 이게 없어지고 2딜 때리면 얘 다음 턴에 사실상 죽긴 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긴 해요. 일단 조연님 플레이 보죠. 오케이. 그리고 1도 1 남기고 이렇게 돼. 저 다 막았어요. 어지러움 가져와야 돼. 방어 이거 썼죠? 어? 어지러움. 아 방어가 없다니. 있었네. 아, 그러면 이것 때문이구나. 10이다 10. 방어도 있는 걸 놓고 그러면 10. 이렇게 되고 1코 남기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왼쪽 위에 왼쪽 보면은 그 펜 아, 있어요. 아, FE. 다 됐나요? 좋은 거 배웠다. 저는 턴 종료고 저도 턴 종료. 그러면은 남는 거 뭐 때리죠? 얘는 이번에 때리면 다음 턴에 바로 죽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긴 해요. 그러면은 여기 기록 2 깎고 오케이 버리고 턴 종. 그러면 1딜 하고 어차피 얘 죽어 뭐 다음 턴에 뭐 못하고 죽으니까 죽은 걸로 치자. 여긴 아까 조현님이 다 처리한 것 같고. 네. 다음 턴에 2딜 2방어. 아 나 편집할 계산 안 했네.
자, 주사위 굴려봅시다. 빠밤. 3. 아, 제가 니고에 안 집어넣었지. 일단 FTL. 독지에 하면은 1. 4. 아, 할 게 없네. 6. 6딜까지 때릴 수 있어요, 저. 이중시전 4딜 가네. 6딜 때렸으면 됐어요. 이제 포식 있어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포식 두 번. 빠밤. 어더 팩. 저 중요하거든요. 지금 포식을 먹는 게. 먹는 건 중요하지. 자, 그러면 보상을 받읍시다. 네, 푸션 두 개랑 푸션 나오는 푸션 나왔네. 진짜 돈을 안 주네. 포션 무전. 아싸. 골든 티켓이다. 애매하구만. 넘겨. 포션하고 골든 티켓 나오면은 세 개 골든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요. 맨 위에 거. 아. 그러니까 이거를 맨 아래로 놓고 맨 위에 거를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보상에 폭발포션. 보상에 레어 카드 하나 놨다 보면 돼요. 폭발 포션 필요하신 분 계세요? 벨로시 너무 넉넉해서. 저도 지금 하나 그 나눔합니다 지금 상황이긴 한데. 버려. 포션 균이 샀네. 약화 포션 가지실 분? 없어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할까? 없으면 넘어가고. 다음에 카드 보상. 똥분열. 아 맞다. 어지러움 버려야지. 똥분열 써야지. 아이 병료 버릴까? 고비는 자유예요. 만만한 게 병료긴 한데 지금. 자, 그럼 이놈들 치우고. 자, 엘리트. 뭐야? 아, 어디 갔어? 내 카드. 내 카드 아, 막 날아갔어. 아니, 카드 잠깐 유한으로 들어갔네. 아니, 왜 글로 날아가지? 압수. 아니, 뭔 왜 몬스터 취급이 된 거야, 저거? 개웃기네. 아크레 카드는 몬스터 같은 건가? 자, 그러면 거죠. 연방군의 카드는 엘리트 가나요? 개물이군. 잠시만요. 저 카드 보상 보고 있거든요. 아, 오케이. 포스 라인. 야. 힘 6 소돌? 아니면 파열? 이게 뭐였지? 이름이? 파열 너, 맞지 않나? 아닌가? 파열. 아, 이게 파워 카드가 아니라 스킬 카드로 바뀌어 가지고. 아. 오. 계속 텍스 됐네. 힘 좋다. 사람이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포션이랑 같이 쓰면 바로 다 쓸겠다. 저거에 바로에 포식하고 한돌한 다음에 오씨. 자, 그러면 엘리트 죽이러 가자. 엘리트 어서 오고. 자, 그러니까 얘는 어느 라인에도 있는 취급이에요. 그러니까 요 라인을 때린다고 해도 얘가 맞고요. 네. 어느 라인을 때려도. 근데 얘가 지금 체력이 90. 운전 중이다. 쓰잖아. 어. 이거 세 번째 단계에 가면은 죽은 애들 다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네. 전부 다? 보면은 여기서 계속 세 바퀴. 그러니까 첫 턴에 광역 2딜, 그리고 모든 저희 힘 1, 광역 5딜, 죽은 애 다시 살리기, 광역 2딜, 힘 광역 5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얘는. 와. 와. 어지러운데? 자, 일단 주사위 굴립시다. 2. 힘 1 받고. 어. 빡센디? 아, 됐다. 어, 약간 애매하네. 지금 내가 맞는 공격이 5딜. 힘 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나는. 저는 뭐냐 일단 탐플 쓰고 1딜 맞네. 포션 쓰고 탐플 하나 더 써서 그냥 이거 속전속결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나 저 뭐야 그렘린 리더한테 독6 걸게요 일단.
방어도를 못 얻네 이러는. 그러면은 포션으로 그램 인사받을까요? 제 앞에 있는 애요? 네, 뚱땡이. 잠시만요. 지금 귀찌삐를 쓸까 고민되긴 해가지고. 아, 전 괜찮은 것 같아요. 귀찌삐 쓰면 되겠다. 그러면 보스까지 약화보니까 광역댐도 줄어들고. 역시 귀찌삐. 그리고 이거는 내 방어도 챙겨야겠네. 힘이 의미가 없어졌다. 3딜이니까 방어됐어. 아, 보스도 딜 들어가는구나. 어, 잠깐만. 지금 보스에는 광역딜 썼을 때 들어가는 거죠? 광역딜 네. 쓰면 보스에도 딜 들어가요. 네. 전 다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1딜인데 뭐 약화 받았으니까 약화 나 두 개 받고 1뎀 그리고 광역 1뎀 받고 광역 2딜인데 약화니까 1뎀 받고 얘가 독 6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리고 얘네들 힘 1씩 없고 조용히 방어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죽여주길 기다리면 되는구나. 오벨과제 좀 해보셨나봐요. 네. 자, 주사위 굴리시고 이상적인 인류사회죠 이게. 주사위 마밤 3 아이 들어가지 않네. 아 됐다 좋아. 그러면 방어가 안 되네. 한 장 드로우하고 일방 없고 나 할 거 정해져 있네 어차피. 아드 빠따줘 쓰고 두 장 드로 한 다음에 죽겠는데? 어 편지 칼 남아서 그런데 뚱땡이 좀 제가 잡을게요. 오케이 일이 남자. 그러면 하고 저는 그러면 그 뭐야 독을 요 라인에다 써야겠네 이거. 다음에 올리고 깨 올리고 어 그레밀한테 취약 걸어 놓을 수 있어요. 이 일 깎고 전체 데미지네. 그러면 그리고 나한테 방어도 올려야겠다. 등지 초점 써야겠다. 이 방어 했으니까 이러면은 플레이 다 했네. 등지 초점 쓰고 그레밀리도 약화 하나 더 걸고 전체 칼 약화 넣었을 걸요? 제가 안 넣나? 기억이 안 나네. 새삼 느끼는 건데 컴퓨터가 참 고맙네요. 아 리더 힘의 이런 게임 리더가 안 보이네 화면이. 네, 찰스 베비지하고 폰 노이만한테 감사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아 바보 몇 걸었는데 쟨 거 한 대 때려주세요. 예? 취약 지금 취약 걸려 있어서 예. 힘 2에 이거 쓰면은 아, 이거 저 힘 더 세질 건데 좀 이따가 잠깐만 지금 이거 쓰면은 333에 666 데미지긴 하네요. 일단은 나간 남자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하겠어요 우리? 자 그러면 뭐나요? 턴 종료인가요 다들? 네. 오케이 그러면 얘가 독 2딜 받고 얘가 독 8딜 받고 요 2뎀인데 약화해서 1뎀이고요. 아 얘가 용이었는데 아 참 나 얘 때리는 거 생각을 안 했네. 헐 포션 없으심? 어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헐이라는 말을 안 쓴대요. 야, 씨, 아, 저걸 생각 못했네. 이제 4딜 어쩔 수 없다. 4딜 맞자.
벌랭구. 자 그럼 다음 턴에 얘는 죽은 애들 다 살릴 거고요. 얘는 뭐 계속 2딜이겠네요. 근데 이번에 1딜 때리면 얘는 죽겠는... 오히려 살려오는 게 낫나 그럼? 아유 별로 어렵진 않네. 롤 유. 어이 부족했다. 육무 있나? 향로특. 향로특. 어, 잠깐만 나 공격 안 해야 돼. 어. 유독 개스 쓰고. 피하기 있으니까. 자 이거 힘 하나 더 올려야 되는 거 아, 아니구나 이번에는. 이뎀. 아 이뎀만 들어가네? 이뎀이 별거 아니구만. 어. 그러면은 피하게 찍기 써도 됨. 약화되고. 일단 더블 에너지 쓰고 6호 되고 더 방어도 올려서 5대 막음. 약화를 미리 걸은 걸까요 이거? 택수? 되니까 네, 대갑 추가할 겸 그것도 좋죠? 네. 약화 미리 걸은 걸. 그 5대보다 센 거 어, 없으면은 카드 밑으로 들어간 거 같은데? 네 찍기 쓸게요. 아, 오뎀보다 세신 분? 저는 없습니다. 힘을 쓰고 저 육뎀인데요 이거. 그러면은 그거 먼저 쓰시면. 아니 저 이거 얘 때릴게요. 아 먹으려고요? 예. 네. 그럼 힘 두 개 더 얻거든요. 아니 후식 세 개 성공. 알통 많은 거 봐. 근데 이러면은 뭘 때려도 지금 이것보다 센데. 어차피 취약 없으면은 그냥 때리면 되긴 한데. 와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해 잠깐만요. 아 비션이었구나. 오, 정말 고맙습니다. 666에 12 그럼 3 이거 쓰면 36 거기에 만족하시겠어요? 아이, 슬슬 만족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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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주 욕심이 그득그득해. 아직 멀었습니다. 뭐 안 때릴 거면 예. 안 때려? 예, 안 때려. 그럼 여기서 찍기도 안 돼. 때릴 게 없어요. 찍기 시스템. 피약 빠지고. 이번에는 에너지 남았으니까 오고. 프림라인 3댐. 이게 파워가 사용돼 있으면 깎인다는 얘기인가요? 코스트 1 레스 4 이치 파워 해브 인플레이. 파워 하나당 1 코스트 깎이네요. 그러니까 0코네요 이건? 예, 그렇겠네요 지금. 그 다음에 멜터까지 해서 2뎀 넣고. 내가 봤을 때 조현님 이러다가 체력 1 남은 그렘린 리더한테 한 50몇 딜 꽂는다 이거. 네 봐요 아직 있어요. 아직 뭔가 있어. 레이 끝.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자 독 8딜 들어가고 와 지금 이게 피 몇이에요? 40? 아 이런 진짜 죽어. 공전 중이다. 어. 야. 압박감 장난 아닌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여기서 한 번만 더 들렸어 나 지금. 일단 이걸로 뽑아야 돼. 주사위. 훈련 주시죠. 아, 주사위. 그래요. 3. 3. 자, 그러면 저는 덱을 섞었으니까 아무 라인에다 3딜 꽂을 수 있는데 급한 데 있어요? 일단 뽑아봐야겠네요. 안 급하면 저도 지금 방어 뜬 게 없어서 제 라인 죽이려고 하는데. 어, 3뎀이죠. 네. 그러면은 제가 폭발 포션 드릴 테니까 저한테 써주세요. 아, 그럼 폭발 포션 써드리고 3딜 능지수사 위쪽에 쓰고. 아 그러면은 저 뭐야 유독가스까지 그라인에 쓰면은 걔네들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아싸 이거 쓰고 힘팔 힘팔에다가 하고 방어 하나 쓴 다음에 얘가 이게 2딜이지? 맞지? 근데 1딜 그러면 좋아 이거다 하나 둘 셋 넷 아 잠깐만 9니까 93 27인데 토큰이 없네. 11 사격 15 27 16 17
얻어 올리고 18, 19, 20, 21. 딱 21이네. 27 뎀이요. 이거. 27 뎀? 예. 둘. 하나, 아, 주약이 없네. 셋, 넷, 다, 여. 뭐야? 얘 죽었어요, 지금. 이번 네. 턴에. 그런 거죠. 독 21 뎀, 27 뎀에서 잡았네. 오션 괜히 썼네. 아무튼 끝. 끝. 빠밤. 역시 아크리야. 기다리면 이게 다 옵니다. 이게. 아니 아클 심지어... 혼자 뭔가 하다가 갑자기 20킬 땐 뻥 들어가. 엄두 선하다가 대검한테 때림. 자 그러면 보자. 골드 2골드씩 얻어가고 유물 하나씩 얻고요. 카드 보상 2골드 유물 빠밤. 아그리오나 하짐석으로 포션 하나 챙겨가고. 야, 잠깐만, 이게 어지러움 들어있죠. 유불 하나, 카드 보상. 되게 묘한데? 어, 부채다. 보자, 돈 두 개. 돈 두 개 하고. 유물 혹시 교환되나요? 어떤 느낌으로요? 서로요? 획득할 때? 네. 안 될 거야 아마. 아~ 그 이벤트 중에 서로의 유물을 교환한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부적이야. 부적득. 이제 아, 당신을 저주로 아예 얻지 않습니다. 좋아. 오, 잠깐 이거 완전히 끝까지 뭐 안 들어오네요? 완전이에요 저거는. 오. 상태 이상이라 막. 보상. 그다음에 카드. 헐 오버클럭이다. 연수. 아크로바틱인가 지금은? 근데 피가 10밖에 안 되는데 연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 아. 내가 피를 안 달는구나 연소가. 굉장해. 아크로바틱 가자. 그래. 연소를 쓴다? 일집 없는 게임. 밀업진. 밀집특 파워임. 연소를 쓴다? 장점이네. 돈 없는데. 아 연수 안 써. 이런 거 쓸 때가 아니야. 근데 이거 어떤 카드 걸으면 그게 밑으로 가네요? 네 밑으로 가서 나중에 다시 나와요. 나중에. 저런. 필요할 때 안 나올 수 있어요. 상점. 상점. 돈 없는데. 어짐. 아 카드 일단 카드 보상 보긴 하고. 아. 하나 지워야지. 네, 활용 진짜 쓸모 없어 보이네. 카드 치우는 게 낫겠다 나도. 혹시 퀘스트 끝났는데 버릴까? 이거는 오리아르콘이랑 냉기랑 같이 되나? 타격이 남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치 타격 치워. 허허. 아. 아하. 오리알콘 사고 싶은데. 카린이라 원이네. 다들 돈이 없군요. 카드 지우니까 돈 없어요 이제. 이거 카드 안 사도 그냥 돈 안 드는 거죠? 네. 나도 제거 놔야겠다 그러면. 뭐 지우지? 타격.
타격이 하혐. 없죠. 벌써 지우셨어요? 아 저기 하혐을 너무 열심히 한 그거 있지. 타격 승리를 벌써? 담 담배대 있지? 아 담배대. 전 다 한 듯? 뭐 지우지? 파괴광선 이제 좀 필요하긴 하네. 파괴광선 밀집 얼마나 빠져요? 파괴광선 모든 구체 제거요. 아 구체 제거? 밀집이란 개념이 사라졌어요. 아 그래 아, 조연님 이거 가지실? 저 그 뭐예요? 힘포요. 일단 줘봐요. 아니 뭐 난 이제 공격 카드가 단도밖에 없어가지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 힘포는. 이제 또 요긴하게 한번 써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엔트로피 포션 한번 마셔볼까? 두 장 내놔. 에너지 포션. 약간 이거 좀 분위기만 좀 어둑어둑하게 잡으면은 그 여럿이서 다키스 던전하는 느낌 나겠는데? 모닥불에 앉아가지고 주섬주섬 막 이렇게 포션 꺼내가지고 너 이거 마실래? 이러면서 검조선 트레스 깎임 다 했어요. 오케이 상점도 잘 가고 모른표 일단 뱀대가리 2골드 받고 과연 빠밤 카드 한 장 지우거나 모든 타수를 강화하거나 아니 모든 타수 아니구나 어 스트라이크 앤드 어 디펜드네 타수 한 장씩 강화 혹은 카드 한 장 제거네요. 오씨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없네. 좋아 타격 무마이 하구만. 드디어 타격 다 지웠다. 지우자. 파괴광선 지워야겠다. 끝. 나셨습니까? 예, 전 다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벤트도 끝났고. 저 이제 엘리트 갈까요? 물음표 갈까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잡을 만한 것 같기도 하고 가볼까요? 어차피 엘리트 하나 잡고 보스 잡으면 피 꽉 차는 거 아닙니까? 안 죽는다는 가정하인 맞죠? 안 죽어 안 죽어 갑시다 그럼 엘리트 이것도 이거 이제 비켜봐 내가 해볼게 개노 3일지 칼지일지 개노 7 개노답 7형제 얘도 이제 세 줄에 있는 거죠? 예, 얘도 세 줄. 자, 그럼 일단은 굴려봅시다. 주사위를 굴려봅시다. 빠밤. 오. 오가 내 쪽에는 뭐 있는 게 없고. 3딜 2딜의 어지러움. 2딜 2딜의 어지러움. 3딜 2딜 취약에 와, 얘는 광역 1딜의 힘 죽겠는데? 와 6딜을 막을 수 있나? 잠깐만. 야 파괴광선 괜히 지웠나? 어? 나 6딜 막을 수가 없는데? 보자 그러면 일단 아드레날린 써서 두 장 드로우하고 아이트로 거지겠네 일단 이거 써서 한 장 드로우해서 약화 하나 걸고 아니 진짜 이스케이프 플랜 진짜 개꿀맞네 진짜. 아 포션 빨아야겠다 일단. 큰일났다. 일단은 이것도 포션. 피지피도 포션도 쓰고. 나 이거 써서. 오. 포션도 쓰고. 레프티얼이다. 하나, 둘, 셋. 4로 올라갔다. 똑똑똑. 더블 에너지 약화 약화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몇 딜 맞아야 되지 지금? 1딜 1딜 보스는 딜 없으니까 지금 2딜만 막으면 되겠네. 하나를 잡아야겠다. 아이씨 그냥 포션을 사용하면 12뎀. 포션을 쓰자. 12뎀을 써서 누구를 잡아야지? 그냥 얘를 잡자. 하고 여기다 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맞나? 위도캐스 쓰고 에너지 올리고 방어도 혹시 스냅. 필요한 사람 말해주세요. 1 지원해드릴 수 있어요? 저 1 주세요. 방어도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너 안 맞는다. 한 방어 올리고 냉기 하나로 4방어. 그러면 다음 그냥 5에너지. 4방어니까 1뎀 맞겠네. 아 맞다, 나 타격용이 형 있었지? 맨날 까먹네. 어? 돈 주고 산 건데? 돈 버리기. 아니 근데 뭐 했는데 벌써 힘 3이야? 미쳤다. 그냥 슥슥슥 했어요. 바로 쓰고 포션 야. 쓰고 한 돌 쓰고. 미친. 아. 엘리트피 몇이냐 이거? 엘리트가 39요. 아, 뭐 좀 있으면 죽겠네. 자, 전 턴트 났고요. 이거는 얘만 잡아도 돼요? 다 잡아야 되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인, 아. 하수인이란 기능이 없어졌을 거예요. 아 그래요? 번개 고체 데미지 1 들어가고 아크는 기억할 게 많지만 제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1뎀 맞고 독 20 까이고 아 아 지금 보스 약화 걸려 있어서 데미지 안 들어갑니다. 아무도. 네. 힘 없고 1딜 1딜 어지러움 어지러움. 아 그놈의 킹지러움 진짜 씨. 킹지러움. 자, 다 처리 됐나요? 네. 저는 됐습니다. 주사위 굴려 보실 분 있나? 이 운명을 제가 맡겨보세요. 미안해요, 제가 불렸어요.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지. 2딜 얘 2딜 아. 넣고 2딜 2딜 아 또 왜 왜 약점 부서에 강화가 안 돼있지? 지금 보스 2딜이네. 약점 부서 아이 보스 겁나 세네. 어우 미친 어떡하냐? 이거를 때리고 얘를 때리면 잠시만. 6뎀. 아 일단 유독가스로 독 걸고 일단 이거 두 개를 써서 어? 뭐야 독토큰 이거밖에 없다고? 힘 두 개를 넣었고 이런 보스한테 독을 못 넣네? 우리 다 떨어진 사일런트. 아니 5단위 토큰이랑 10단위 토큰밖에 없는데 애들 지금 골고루 뿌려져 있어가지고 이거 씨 이거 후드로 한번 해. 매진. 혹시 1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 있나요? 저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아, 씨 또 후드로가 아니지. 괜찮아, 괜찮아. 이거로 이거를 잡으면 이거 잡고 일단 생존자로 내가 어, 돈을 얻게 하지. 방어 쌓고 토큰 다, 쓰... 토큰 다 쓰면 못하는 게 규칙 아닌가? 액분열 쓰고 두 장 뽑고 왜 여러분들 노예상인들은 다 살아있나요? 저 1딜만 지원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카드, 돈 카드를 다 썼어요. 아 1뎀 맞아야 되나 그냥? 아지직 쓰고
아 일단 이거 잠깐만 고민 좀 해보자. 네 생각할 게 많네. 이중시전 쓰고 라이트닝 제거하고 이쪽 구경해야지. 전지칼 발동되고 얘도 이그저스트요 홀로그램. 어? 홀로그램이 소멸이네? 원래도 강화하면 소멸 떼질걸요? 이끼로 잡고 일이 안 남네요. 3뎀 넉. 그러면 뭐 이렇게 가야겠네. 하고 그냥 3방어고 하나 맞 한 대 맞으면 되지 뭐. 이거는 방어는 됐고. 생각해보니까 한 대가 아니구나. 씨. 에러메 2뎀 맞네. 4 하고 6. 이상하네 왜 다들 맞고 있지? 3대 적을 죽이면 안 맞아도 돼요. 잠깐만 체력 2 남았네. 아니 보스 잡아줘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보스 잡는다고 독딜. 걔네들 없어지지 않아요. 독딜 아 부인이 없어지는 거 아님? 그런 개념이 없대요. 보니까 뭐 따로 헤드 없으면은 나머지 다 죽는다 이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여기 카드에도 무슨 다른 표시도 없고 왼쪽 위에 아수인 표시. 아 그러네. 이 마크가 뭔가 의미가. 아 근데 그 광신도 그런 애들도 천놈 나오면은 광신도 둘 하수인이 데려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개념이라서요 이게. 좀 묘해요. 하수인이라긴 좀 묘하긴 해요. 자 주사위를 굴려봅시다. 아 얘 힘 올라야지. 왜 힘이 자꾸 올라야 했나. 1 네크로노미콘. 아 맞다. 어? 얘 리더 이뎀이었나요? 네. 크로노미콘을 이용하면 어떻게 살아냈네. 에 여기 벌... 사람이 죽어가요. 고불 된다. 10. 여기 사람이 10. 죽어가요. 36뎀. 36뎀이네 이거. 끝. 근데 지금 독토큰이 없어서 이것도 못 쓰고. 일단은 망단 써서 1방 올리고 덴도 두 갠데 덴도 하나 써서 얘 죽이고 이제 방어도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얘는 제가 그렇지. 죽였어요. 리더 죽었어요? 네. 그럼 끝났네. 뭐야 리더 죽었어요? 네. 아 그럼 뭐 네 저도 얘 처리 가능해요. 오케이. 끝. 끝. 굿. 아 글든 대단해. 이렇게 한 방에 딱 죽이면 되잖아요. 실례지만 사일런트 피가 2 남았어요. 아이쿠. 자 골드 2 받고 대검 딜이 얼마길래 한 방이나요? 유물 지금 18대미였는데 네크로노미콘 발동했어. 아 네크로노미콘이구나. 유물 하나씩 받으시고 카드 보상 하나 받으시고 일단은 쿠션도 온 주연님 이거 사실상 님 거 아니에요? 예? 이거요. 이거 아까 한번 썼는데? 아니 포션 하나 저 나왔는데 지금 이게 나와가지고 이거 사실상 님 거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깼네 깼어 이거. 아 저유물이다. 아 갓방이잖아. 카드 보상. 어? 하고 카드 보상은 머신러닝. 오 고르도 티켓 이중 타격? 일단 대학살은 못 쓸 것 같고. 아이 뭔? 야 씨 애매한데. 넘겨. 그걸 쓰느냐 마느냐.
쿠션도 있는데 굳이. 됐어요. 전 다 됐습니다. 이펙트 약해졌네. 아 맞다, 피 올려야지. 아 이 아쿠 영웅. 아니 저기 왜 이렇게 피가 빵빵해? 해밖에 안 돼. 얘네들 다 정리하고 다음은 이제 피 한번 올리는 거 한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 아이디팩 수거하고 있는데. 아 어떡하지? 보스전. 보스전 어차피 살아있을 필요 없는데 강화 갈까 그냥. 강화나 해야겠다. 누군가가 잡겠지. 이 조별 과제 각인가 이거? 그 누군가가 아크릴 것 같은데 고민되네. 아 이게 맞춰야겠다. 약점 분석이냐 대검이냐가 문제네. 반백의 꿀. 약점 분석이 먼저겠지. 하고. 아니 사실상 반백. 지금 나는 독 걸어놓고 뒤져도 1인분 한 느낌일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고민이 된단 말이지. 이 조별과제 사실 되게 잘 돌아가네요 이거. 그러니까 의외로 쉽게 잡네요. 혼자 플레이할 때 되게 빡셌거든요. 예. 교수가 되면은 학생들한테 꼭 조별과제를 내줘야겠어요. 이렇게 잘 돌아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 막았다. 아 약점 분석 강화 안 했더니 계속 주사위 4 나왔거든요. 좋아. 근데 강화하면 주사위 4 안 나오겠지? 강화하면 5 나올 거예요. 그러네. 그래도 한번 해보자. 아니야. 저파를 뺄까? 고개를 강화하자. 아 이론상 강화해도 똑같아. 대검을 강화할 거야. 담배 개존냉. 아 병렬 믿고 깝치자. 저혈물로 피 1도 회복하니까. 됐어. 자 나 처리 됐나요? 예. 자 갑시다. 어나더 디펙트. 빠밤. 잠깐만. 아 여기서 수동 느낌이. 에 부금 수동으로 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여태까지 되게 부드러웠는데. 오. 자 보스 체력은 165고요. 조그만 애들은 지금 19에요 체력. 저 팔뎀은 뭘로 먹어야 되지? 아 저 팔뎀 때 죽으면 되겠다. 주사위 굴렸나요? 아니요 굴리실? 사일런트는 다 계획이 있구나. 파광 팔뎀 뭐야 씨. 2 그러면 보자 4개 1 방어도 하나 먹고. 아 그래 저유물 1 회복해야지 체력. 그리고 2니까 3뎀 2뎀 그리고 3뎀 2뎀이고 오타마토는 자기 힘 1 오르네요. 와 8뎀 개빡세다. 아니지. 자 그러면 2뎀이니까 이걸 쓸 필요가 없네. 아 킹장저. 근데 사실 이제 킹장저 필요 없긴 해 사실 나한테는. 아드레날린 써서 2장 들어하고 이스케이프 플랜 또 왠지 능지처참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개빡치네. 딜. 도목 해봐봐. 일단 내 갑박 개빡친 대자. 버리고 이거. 그리고 그냥 능지처참. 아 보스 왜 이렇게 세요? 능지 때리고. 그러게요. 보스 체력이 참 오브도 체력이 10구나 되네요? 예 오브도 꽤 세요 생각보다. 이걸 어떻게 이겨? 4 잡으면 되지. 예? 힘.. 아 에너지 포션 먹어서 에너지 늘리고. 에너지 다 안 썼으니까 탐플로 이거 약화를 여기다 올려. 독사 올리고 4대 고정. 독 좋아. 오독한 다음에 2약화 걸고 그리고
3배로 15니까 10턴만 버티면 돼요. 오케이. 10턴만 버티면 알아서 죽습니다. 10턴이요? 지금 독이 아 15독이네? 예, 네, 난 모릅니다. 담뎀 넣고 이겼네 이겼네. 오케이. 그리고 난 곧 가겠지. 잠깐만 얘가 몇 딜이야? 3딜. 그 2딜에? 아 쟤는 1딜밖에 안 맞구나 쟤한테는. 다행이다. 코스트 없잖아 이제. 아니 종원의 카운트다운이냐고 이거. 아 지금 다음 턴이죠? 아니 계산 다 끝났어요? 예. 오케이. 잠시만요. 아, 딜 그리고 보스는 안 때리고. 뭐야 얘 HP 토큰 왜 두 개 있어? 아 165라서. 셋, 넷, 다섯 그리고 이젠. 지금 150에 보스 힘 1 얻고 3딜에 2딜에 1체력 까이고 크악. 아 어디 가세요? 아 뭐지? 왜 전에 죽었던 육각령이 보이지? 그리고 다음 턴에는 보스가 2딜 2딜 때립니다. 근데 약화 있어서 1딜 1딜 때리겠네요. 옙. 2. 아 또야? 오이. 자 최대한 살아있는 게 좋긴 할 텐데 내가. 일단 더블 에너지. 기찌삐 쓰고 기 방어 올리고 편집할. 지금 할 수 있는 게 방방밖에 없네. 아이 고체 진짜 세네. 방방 하고 얘가 2딜 1딜 1딜 그러면 방어 올리면은 체력 1로 살겠네. 한 대를 맞고 취약을 걸어. 뭐 잡고 어 아니다 여기 약화 걸려 있죠 지금. 그러면은 이거 몇 에너지 3딜? 예 1대 1딜이요 지금. 그래서 아, 2딜. 1딜? 아 그럼 이게 필요가 없네요. 1, 2, 3, 4, 5, 6, 7. 양옆에서 굉장히 센 게 오가고 있다. 난 모른다 이제. 4뎀이니까 취약. 방어. 배 아프네. 이게 15. 이 학습 어디 갔어? 여기서 얘가 때릴 때 보스 약화하면은 0뎀인가요? 아니 이거 한 번에 토큰 하나씩 사라져가지고요. 얘가 두 번째 지금 1뎀? 원래 1뎀 1뎀인데 힘이 있어서 2뎀 2뎀이고 약화 빠지면 1뎀 1뎀이에요 지금. 아 힘이 있었구나. 네 그러면 2뎀 맞겠네. 다 됐다. 아 왜 힘이 안 올라가지? 다 됐나요? 예. 그러면 얘 독 2딜 까이고 15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좀만 버티면 되네요. 그리고 잠깐. 데미지 2딜 약화 빠지면서 1딜 1딜. 야 고래가 보인다. 어 필 남았네요. 예 거기다 저 뭐 병료 아직 있어서 아직은 살아요. 아 아직은 살아요. 여기 병료는 체력 아, 2. 주사위 굴리실 분? 내가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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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3 방어를 오토마토나 주고요. 얘는 2 데미지, 3 데미지. 그리고 오토마토는 아. 이제 힘 올리면서 약화 뺍니다. 지 약화랑 이제 취약 빼요. 나쁜 놈. 오가 내가 뭐 있나? 없지. 되게 멋있지 이제.
시스템인데. 아이씨. 아니 뭐 폐가 이렇게 나오냐. 땜. 그리고 이거는 오뎀. 그럼 오뎀을 10뎀으로 이걸 때리고 이걸 때리면 포식이 성공. 얘가 2뎀에 저거였지? 그러면은 아 이거부터 먼저 쓸까. 약화 걸고 일방어 하고 능지처참 쓰면은 일단 이번에 할 건 다 했네. 아이고 뭐 힘들다. 목표는 이거를 써서 광살포 때 포션 빠는 건데. 아 힘 아직 안 가져왔고 이거는 가져왔나? 힘 안 가져온 것 같은데? 힘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몰라 그럼 안 가져온 걸로 하자. 이거 먼저 써야겠다. 이거 먼저 쓰고 6에너지 되고 그러면 얘가 이걸로 때렸을 때 5뎀에다가 대장 뽑고 5뎀이면은 10뎀 그럼 3남지. 내가 포식을 성공을 하니까 죽는다. 아지지. 힘 3개를 가지고 오고 되는 게 없네. 씨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야 아클 다 컸다 끝났다. 아직이에요. 힘 6밖에 안 돼요. 예, 이제 바라 나오면 끝 아니요? 아니 바라는 그러니까 그 저기 합 이거 저기 뭐 바라가 아니라 저기 한돌 한번 쓴 거예요. 아 한돌 써서 이렇게 된 거야. 세 개 다 쓰고 우체 터지고 쓰레기 버리고 우체까지 해서 잡고. 아, 자 이거 리무브 올 약화네요. 자 그러면 하나 둘 9D 9에 15 하나 둘 셋 넷 다섯 15에 지 힘을 얻고 약화 떼고 자 다음 턴에 10뎀 쏩니다 저놈. 이번 턴에 아 10뎀이구나. 예 힘 때문에 10이 됐어요. 아 누군가 살겠지 뭐. 자 주사위 올립니다. 0이니까 계산이 이거네. 아닌가? 1 1 내가 1이 뭐 있던가? 없지. 네크로노미콘? 네크로노미콘 가만히 있자. 그러면은 아 나 막을 수 있다 근데. 나 죽어도 돼? 막을 수 있.. 에? 잠깐만. 뭔가 이상한 걸 들은 것 같은데. 막을 수 있다는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예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잠깐만 나 지금 오브 3D를 막아야겠는데 이거? 지금 이제 힘이 있으니까 아니 어차피 아, 다른 사람들이 잡아줄 거면 포션 안 써도 되는데. 24에 27 아 근데 이 3D를 못 막으면 포션 빨리고 죽을 텐데. 잠깐만 지금 얘가 10뎀을 때리니까 아이씨 어떡하지? 일단 이거 혹시 1 방어도 주실 분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제가 저 계산 좀 해보고요. 네. 기가 계산. 기가 계산. 아 기가가 아니에요. 전혀 기가가 멀었고요. 아니 기가가 아니라고요? 112 뎀 넣기. 너 포션으로 주사위 6 만들어도 됨? 에? 주사위 6 만들고 싶은데. 아 포션 그런 기능 있어요? 예. 아 잠깐만 지금 근데 1이었는데 1이 내 꼬롬이라서 지금 쓸지 말지. 아 이게 제가 내, 지금 내 꼬롬이 써도 아니 잠깐 그러면은 내가 내 꼬롬이를 발동을 한 다음에 그 해도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이 포션.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뭐야 애들 의도 다 정해지고 움직이기 전에 쓰는 거라서. 아 그럼 네크로미콘 포기해야 될 거예요 지금 쓰면은. 제가 지금 네크로미콘 쓰면은 이게 27뎀에다가 27뎀짜리 대검이라서 지금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포션 쓰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막으려면 잠깐만 이제 이게 6뎀 맞고 그다음에 이게 이거 쓰고 이거 쓰면 그럼 저희 혹시 가져가실래요? 주사위 6으로 바꾸나요? 네 바꿔도 돼요. 주사위가 6으로 쓰겠습니다. 바뀌면은 2뎀은 막을 수 있어서 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안 줘도 되잖아.
아크로바틱. 이름 좀 이따 넣고. 한 장 버리고. 오. 이거를 사용하면 1, 4, 3, 8에다가 그리고 올라가고. 네. 아니지. 1, 2, 3, 2 정시전. 10이네. 나 방어도 10이잖아. 1대만 막자. 그냥 막았네. 이치 파워마다 딜 증가니까 1등 맞고 1로는 전기난 써야겠네. 그러면 골드 스냅 쓰려면 아 얘를 죽이긴 해야 될 텐데 씨. 얘가 공격을 한번 하니까 이 뎀을 주려면 4 보니까 어둠 발현하면 10뎀. 난 독철이 먼저 해야겠다. 잠깐만. 나 방금 전에 대검에다가 아니지. 근데 대검에 네크로노미콘인데 공격 그 저기 두발 포션까지 쓰면은 이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크로노미콘 안 터질 걸요. 저희 6으로 바꿔서. 아 그게 아니라 만약에 했으면. 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트와이스, 이게 트와이스거든요. 네크로노미콘이 트와이스, 어택 포션이 트와이스. 룰북에서는 그 다음 걸로 트와이스가 여러 번일 때 다음 카드로 넘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어... 108뎀을 먹일 수 없었구나. 108뎀 씨... 미친... 먹음 딜봐. 나는 꼴랑 10뎀 넣었는데. 내가 뭘 들은 거지 지금. 보자. 지금 얘가 지금 체력이 101인 거죠? 예. 아 딱 100인가? 100. 딱 아, 100이네. 그러면은 아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구나 이거. 예, 독뎀 넣고. 오케이, 이거는 맞고. 마왕광 살포 맞으면은 포션 써서 체력 2로 살고. 이러면 플레이 다 했네. 20, 저는 21뎀 밖에 안 되네. 정산할 거 다 했어요. 나이트닝까지 하면 끝. 체력 1. 이거 다들 이렇게 죽어가요. 향로가 달렸다. 아 향로 6이 향로 때문이구나. 예. 어, 생각해보니 향로 이랬네. 내 포션 때문에 이랬네. 자 가죠. 냉기가 돌렸네. 엄더스랑 다르지 않음. 향로가 저기 보면은 방어력이 아니고 체력을 1 이상 잃지 않는다라서 어 다르긴 해요. 저거 유령화랑 1, 1된 게 맞을 듯. 네. 버나무적 팀장 버프 다 지금 계산됐나요 지금? 네 끝났습니다. 전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턴으로 넘어가서 얘가 다시 힘을 얻으려고 하고요. 주사위 굴리실 분? 짠 보고 빠밤 2 2가 1방 그리고 얘가 3뎀 때리는 것 같은데 이에 잠깐 힘은 최대가 10이죠? 예. 아씨 아드가 여기 왜 있어? 저... 아드 맞다 줘. 덱 섞었으니까 3딜. 여기 힘 5짜리 어디 있어요? 셋. 지진 않겠네. 하나밖에 없나? 이거 다 쓰면 힘 10 될걸요? 아 하나 남네요. 11이나 들어있네 힘이. 힘 좀 제가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 오타마토 힘 못 올리는데 저거 다 쓰면 어? 야 이런 효과가? 오 힘 스틸 3 하나 둘 셋 일단은 취약 찢어도 됩니까? 예 상관없어요. 어차피 죽을 놈이라서. 올드 스냅 2딜. 어차피 이번 턴에 이제 힘 올리고 마니까 복수고? 다 때리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강타를 때릴게요. 대체 몇 딜이 나오길래? 몰라요. 저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 그 다음에 그 강타 나오면
아 강탈한다. 여기 백업 나오면 하나 더 뽑는구나. 핫. 어 그러면 아 지금 이었지? 그러면 저 단도 4개 써서 8딜 넣습니다. 미친 소순. 체력 68 남았고요. 어차피 독 계산해야 되니까 독까지 들어가면 50 남아요 체력.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제가 강타를 때리면 12뎀이니까 언니에서는 진짜 아니, 강타가 왜 12뎀이야 진짜. 언니 2딜을 더 넣어야 돼. 아니 겁나 세네 진짜 강탄데. 힘 어디서 이렇게 모은 거야.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평소에 한도를 좀 소중히 좀 해주세요. 개웃기네 아니, 진짜. 옆에서 주섬주섬 하더니 김십대 있고 막 한도를 좀 소중히 해. 엘찬 아클. 아 진짜 그 독토큰 좀 더 있었으면은 좀 더 뭔가 해볼 텐데 독토큰은 한 23 정도가 제한이라 가지고 더 못 넣어. 자 그럼 다 카드 처리됐나요? 예. 마지막 힘 토큰은 오타마톤이 훔쳐왔네요. 아쉽게도.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셨어도 제가 힘을 올리지 못했을 텐데 저 녀석이. 자 그러면 이놈 지금 4-4딜이니까 총 8딜이거든요. 와. 주사위는 2. 죽이면 되지 뭐. 아니 뭐 2만 나와. 자 지금 이거 33뎀이구나 이거. 8뎀이면은 저는 죽어요 참고로. 아니요, 못 막아 이거. 왜냐면 포션이 33뎀이거든요. 너 취약 드릴 수 있는데. 걸려있네? 그럼 취약도 단번에 들어가나요? 네 지금 얘가 공격 토큰이니까 33에 취약까지 하면 66이 그거 쓰면 바로 이제 죽어요 그냥. 잠깐 이게 타격을 쓰면은 12뎀인데 그냥 이거 쓰면 죽겠지. 네 일단 요것만 아, 쓰면 일단 죽고 이제. 지금 늘 말씀드리자면 포션을 쓴다는 건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거거든. 그러면은 잠깐만 계산해봅시다. 얘가 지금 체력이 36이잖아요 네. 36인데 아예. 독이 이게 이제 취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로 때리면은 24뎀이에요. 24요? 죽었어요 그럼. 네. 독까지 하면 죽었어요. 아 포션 안 써도 된다. 와 포션 안 써도 된다. 야 그 중가로님도 늘 맨날 그 바리몬박 이런 거 하지 말고 콘솔 좀 소중히 해주세요. 한돌도 많이 하거든요. 보스클 미션 성공. 와. 와 보스클 와. 성공. 아 근데 이 포션 나눠주길 못했네. 아쉽다. 자 일단 하짐석이 포션을 하나 줄 테니까 힘포네. 아 이거 또 위치 정해진 것 같은데 이거. 아 생각해보니까 잠시만 아직 2막이 안 끝났잖아. 이거 가져가세요. 아직 아, 2막이 안 끝났으니 포션 3개 선물 성공한 거 아닌가 이런? 아 그런 게 있었군. 와 감사합니다. 가만 있자. 3골드 가져와야 돼. 3골드 받고 3골드 받고 그리고 보스 보상 유물 둘 유물 다섯 개였나? 네 다섯 개 중에 선택. 어? 아, 일단 난 고르면 안 될 게 하나 보이고. 폴링벨 무슨 말이죠? 유물 두 개 얻고 이거 제거하면 돼요. 그냥 뭐지? 그냥 유물 두 개 가져가면 돼요. 그냥 보너스네. 네, 껌피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너거는 아클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저 껌피는 근데... 없어요 그런 게. 아, 저 아. 엔드 오브 컴뱃밖에 없고 뭐 이. 예, 뭐... 다른 말이 안 써 있으니까. 예. 근데 피가 달아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건? 뭐 잘 생각하면 방어 2 올리기 대신에 2 더 때리기 이런 것도 가능은 하니까요. 치환을 해서 생각해 보자면. 방어 불가도 먹을 만하네. 안 되겠다. 퓨전에 뭐. 담배 때. 노리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총 못 참는데. 총 각인가? 방어를 왜 함 차야 되는데.
총각이다. 좋아. 나는 소주가 페널티가 없는 유물이라고 생각이 드지 자꾸. 땡. 어차피 이제 잠깐만 액트 4까지 있는 건가요? 예, 밀리다. 심장까지 있더라고요. 밀리. 아... 이면 드로우 카드. 5가 뜨면은 2로 바꿀 수 있다. 오. 이보상. 잠깐만요. 근데 그럼 제가 검은 피를 먹으면 골이 안 터졌습니다. 전투당 피 3 아니에요? 맞죠? 왠지 갖고 싶다. 그리고 레어 카드 보상. 어, 포어 서지다. 어? 메테오 10딜. 악마 영상 이거 어디다 쓴? 힘 10 이상은 올리지도 못하는데. 옥스 힘 토큰 못 먹게 가져옴. 아, 그러네. 아니지. 그래도 10개밖에 못 가져와요. 버런. 이건 버려 이거. 유령 영상 각인가? 무적 육방. 무적이 필요할 수도 있지. 왜냐면 힘을 올릴 때까지 버텨야 어차피 독은 걱정. 제한이 돼 있어서 유형이 낫겠다 이건. 힘 올릴 때까지 참으려면은 무적이 있는 게 나을 거야. 원격학 이거 뭔 소리지? 어떤 거요? When played channel 2 라이트닝 이거 깔았을 때 라이트닝 두 개 하고 라이트닝 딜 데미지 to any row when evoked and end of turn. 아 그러니까 그 깔면은 지금 원래 1 데미지 1 데미지 단일 타겟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깔아놓으면 이제 저거 발현하거나 턴 끝났을 때 한 줄에다가 데미지 꽂을 수 있어요. 한 라인에다가. 그 뭐야 지금 보면 뭐 사일런트 라인에다가 줄 꽂는다 뭐 디펙트 라인에다 꽂는다 이런 식으로? 전체에 꽂았으면 좋았을 텐데. 로그와이징 아홉 마리에다가 동시에 꽂으면 쾌감 오질 것 같은데요. 이왕 해주려면 거기까지 해주지. 야 거기까지 했으면 진짜 그 슬더스 아 보드 게임 개발자 디펙트 설 나올 텐데. 자 그러면 다 잡혔죠 지금? 예. 자 그럼 3막 갈까요? 갑시다. 예. 하긴 가야겠지.